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굴암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 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전쟁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 하늘에 큰 등불이 되셔서 잃어버린 1만 년 역사 문화의 근원을 되찾는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단고기 콘서트 11주년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어쩌면은 진리의 원형이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저 깊은 내면의 영혼 속에서 빛이 되어서 열리는 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환단고기는 어떤 책이냐? 환단고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암담한 인류의 미래 제6의 멸종시대라고 하는 바로 이 변혁의 중심 시간대, 이 후천 개벽의 그 시간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통일 역사 시대를 여는데, 환단고기가 과연 오늘의 인류에게 어떤 빛을 줄 수가 있는가? 환단고기는 아주 거짓말 조작된 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환빠. 저 친구들은 환빠. 환단고기 빠진 놈들이다. 사실은 환빠 가지고 안 되지. 환빠빠빠. 환빠빠. 이렇게 한 세 번 이상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 자, 환단고기는 위설운 시비가 있고 그들이 별의별 주장을 다 했어요. 야, 환단고기는 79년 80년대에 나왔다. 그전에는 그런 책이 없었다. 이름도 다 조작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뭐 평등, 자유, 국가 이런 근대 문화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 모든 트집거리가 억지 논리를 위해서 꽤 맞추고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지금 강단사학이나 역사학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학문의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책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 적어도 30년 또는 한 생애를 다 바쳐서 학문의 전 영역을 지구촌 현장 중심에 서서 서슬이 아주 시퍼렇게 깨어진 최상의 지성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 그 시간대에서 우리가 환단고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한마디 말씀을 서두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본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결론은 역사 대전쟁입니다. 후천 개벽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는 마지막 역사 전쟁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이 지성의 힘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큰 공력을 세워서 오늘과 같은 이 첨단 대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고차원의 연산작용을 근본으로 하는 AI 문명 이제 서두에 들어섰지만은 인간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후 붕괴. 여기서 수많은 그런 새로운 괴병들이 계속 출몰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며 세계 정치 질서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환단고기야말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역사서다, 문화 원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선 논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환단고기라는 건 원래 이런 이름이 없었고 조작됐다고, 1979년에 돼서 나왔다. 환단고기 초판본 1911년 30권에 나온 후 13년 뒤에 심당 이고선이라는 분이 1924년에 서문을 쓰고 심당 전설한 책을 썼어요. 심당 이고선은
1906년 병원년 4월 16일 경상북도 안동군 이안면에서 태어났다. 저서에는 단서대강, 홍익대전, 성휘사운이 있으며 1981년 이구선의 아들이 이구선의 글을 모아 심당전서로 발간했다. 심당전서에는 421종의 인용서목 및 참고서 목록이 나온다. 그 중에는 환단 고기를 비롯한 그와 관련한 목록도 있다. 단군세기, 북부여기, 삼성열기, 삼신기, 참전계경, 태백신사, 태백유사, 태백진경, 태백진훈, 환단고기.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구선은 그 책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면은 참고문헌이 422권이 됩니다. 여기에 단군세기, 북부여기, 환단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저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환단고기를 직접 보고 거기서 핵심을 썼단 말이에요. 저 오른쪽에 나와 있죠. 환단고기. 두 번째는 환단고기는 원본 1911년 30권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한 권을 가지고 하남당 이유립 선생님이 대전에 오셨어요. 1949년도에 해양 오영기에게 이제 이 책을 그대로 한번 옮겨 써라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 책 한 권이 또 나온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79년도에 이분이 다시 씁니다. 오영기가 79년도에 그때 100권을 찍었는데 광호 이해사에서 이것을 조병윤이라는 분이 하남당 유립 선생 모르게 그걸 찍었어요. 이 책을 내려주신 찍으신 바로 운초 계연수 선생이 우리 스승님이 앞으로 오는 경신년 1980년에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해라. 근데 그 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노를 하셔가지고 당장 수거하라고. 그때 60권이 수거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오자를 새로 써가지고 오자가 예전 79년도 판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오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다 바로잡아가지고 79년도에 나온 거지만은 정식 세상에 낸 것은 경신년 바로 1980년 10월 3일 날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오영기라는 분이 이제 3일신고를 썼어요. 커바란 환웅님이 배달국 세우고 직접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3일신고.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아드님 내외를 만나서 그 병풍을 전수를 받았는데 저 글씨 서체를 보면은 동일한 거야. 79년도 또 80년도에 세상에 나온 책. 우리 아버지 필체가 맞다. 그래서 전체에는 원본 1911년 계연수 선생님이 찍은 판본하고 49년도 정성하고 79년도 광우의예사 80년도에 배달의숙본이 바로 남한에서는 한 분이 그것을 직접 정서하고 이분이 이제 이유립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 위원장으로서 평생 동지였어요. 이런 서지학적인 문헌 생성의 그런 연대를 저들이 잘 몰라요. 제가 50년을 답사를 했는데 환단고기와 우리 그 후천 그 진리원전 도전문화 이걸 한 50년을 답사하면서 우리가 이 우리의 문화의 원형을 찾으면은 잃어버린 역사를 동시에 찾게 된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확신에 찬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역사문화 광복이 오늘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제1의 명제이며 이 시대에 참 불멸의 과업이다.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람되고 영광되고 너무도 아주 반갑고 환상적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환단고기는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학교에서 이렇게 빌려온 지식으로 이 역사의 원형, 문화의 그 영원한 근원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체로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환단고기는 대신선 제왕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영한 놀라운 진정한
인류 역사 황금 시절의 문화의 원류 정신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환단고기 체험하는 그 희망의 문명의 3시간 문을 활짝 지금 이 순간부터 열어 제끼겠습니다. 자, 첫째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환단고기는 우리 그 몸과 마음과 영체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이 우주의 기원을 밝혀주는 우주의 근원, 이 대우주를 열어놓은 그런 조물주가 있는 거냐? 서양 기독교 유일신과 같은 그런 신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좀 독특한데 들어가 보니까 세 분이 있더라. 도통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삼신이 계시더라.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조화신이 내려와서 나의 마음이 됐다. 조화신은 강우의 아성하고 나의 본래의 마음 성이 됐고, 그리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그 어머니의 신성이 들어와서 나의 명줄이 됐다. 내 가슴 중앙에 있는 이 명줄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의 생명 그 모든 영역, 대자연, 이 온 우주 이것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는데, 치화신이 들어와서 바로 나의 그 생명의 핵정이 됐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 세 개의 빛이 통로로 되어 있다 이거야. 이걸 성명정,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의 참된 보배, 상중하 3단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가을 천지개벽이 오는 이 시간과 공간의 변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일곱 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우주를 낳아주신 삼신, 이 삼신의 세 개의 눈이 우리 몸에 있어요. 지금 수평의 이 물리적인 이런 눈이 아니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영안이 있다. 영안이. 이것을 제대로 그동안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책도 없고 도학서도 없고 수련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눈이 바로 조화의 신, 교화의 신, 치화의 신으로 해서 본래 이름은 태어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 시간의 눈으로는 눈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여기는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구의 눈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눈뜨는 정화하는 환단고기의 대신선 조화 도통문화가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정말로 기적과 같은 우주의 조화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도통 수행 문화가 책으로 아주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수행 도통 법전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천하 창생에게 환단고기의 조화신선 도통 문화의 본래의 경계를 활짝 열어서 체계적인 수련을 시켜서 전부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지구촌의 형제분들, 자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연이 너무도 아주 반갑고 환상적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두 번째는 우주의 기원을 정말로 제대로 아주 시스템으로 밝혀주는 유일한 책이다. 자, 이 우주는 현대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잠들고 있던 우주가 뭔가 모르게 터졌다. 빅뱅. 우주에 비폭발이 있었다. 시간과 공간이 열렸다. 작은 아기 우주에서 무변광대한 우주가 열렸어요. 자, 그럼 우주가 열리기 전에 뭐가 있냐? 과학은 모르는 거야. 뭐라고 그래 그거? 시간과 공간 이전인데.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고황금내 지일광명, 단 한 광명뿐이다. 결론은 우주는 빛이다. 온 우주는 빛이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물질계도 빛이다. 우주는 빛이다. 그런데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열리기 전에 본래는 한 분이야. 한 분이 세 분 삼신으로 분화되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걸 오제 또는 오령이라고 그래요. 다섯 분 성령이 있다고. 춘하추동과 바로 동서남북 이 시간 공간을 주관하시는 신이 있다. 여기에서는 태자를 붙였어요. 태수와 태화가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고 축으로 태목과 태금이 돼 있고 중앙에 태토가 있다.
이걸 오룡이라고 하는데 이거 후일에 이제 사신도에서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그 다음에 중앙, 이 우주의 조화의 어떤 그 중심, 바로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 환당국에서는 황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웅종문화의 정통, 이것을 낳아준 어머니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허도깨비입니다. 빛의 모습으로 있는 허도깨비. 이 동양의 도통문화에서 아주 태고로부터 은밀히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전설이 있습니다. 도깨비. 도깨비라는 것은 아, 우주의 참모습을 보니 도를 깨닫고 보니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 당신이군요. 이런 뜻이 도깨비의 참뜻입니다. 이게 수십 년 답사를 해도 안 나와요. 이건 체험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는 개벽으로 열렸다. 천하의 만물이라는 것은 개벽이 있어가지고 존재의 존이 성립됐다는 거야. 그리고 유진화의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유순환,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거쳐서 만물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의 만물이라는 것은 어떤 개벽이라고 하는 존재의 선행적 조건이 그게 열리면서, 이게 이 개벽이 너무도 심오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시원 개벽이고 동황에서 다시 개벽을 선언하고 이 다시 개벽이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우주 변화의 바로 이 선후천의 개벽 운동으로 증산도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동학을 모르고 증산도를 모르고는 우리의 1만 년 역사의 원형을 전혀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월 18일 날 유네스코 그 특별위원회가 이 동학혁명 문서를 유네스코의 역사 기록물로 그거를 등재를 해줬어요. 이렇게 지구촌 사람들이 동학혁명을 이렇게 당당하게 배우는데 한국인이 그걸 무슨 천도교 무슨 종교라고 말, 동학은 종교가 아니야. 정산도도 종교가 아니야. 무국대도다. 무국대도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하면서 이 삼신과 바로 오제 또는 오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주 시간 공간의 근원적인 그런 그 주신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삼신님의 조화신은 태고로부터 불러내려온 그 비밀스러운 호칭은 태어령님이고, 그리고 나서 길러시는 이 교화신은 바로 태성령님이고,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시간세계를 다스리는 치화신은 태광령님이다. 그래서 태어령님과 태성령님, 태광령님의 조화의 빛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백광여와 태어령님, 이건 무국을 상징해. 왼쪽에서는 적광, 붉은 빛이 태성령님 비조고 오른쪽에는 푸른 빛으로 오는데 붉은 빛, 푸른 빛이 세 방향에서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가슴 명단에 쫙 이렇게 두른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걸 열어드리고 싶어. 한번 받아보실래요? 지금 직접 내가 열어드리면은 이 빛이 세 빛이 와서 가슴에, 여기는 명단에 와서 꽂히거든. 그러면 이것이 구슬이 돼가지고, 빛구슬이 돼서 이걸 빼가지고, 여의주로 빼가지고 우주의 극한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극미세계, 내가 거의 존재가 사라지는 무의경계,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은 이 명줄이 강화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내려드릴 테니까 빛이 내려올 거야. 이건 내가 오면서도 약속을 한 거야. 태어령님하고 태성령님, 태광령님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원래 이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술이라도 좀 받아놓고 목욕 제기하고 백일 공부라도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건 종도사 천지 대권으로 내려드리는 거야. 자, 빛이 내려옵니다. 태령님의 거룩하신 우주의 궁극의 빛이 조물주, 백광의 빛이 크게 받으세요. 기둥처럼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왼쪽에서는 어머니 망량님인데 지금 붉은색, 오른쪽에서는 시간의 주시이신 영원하신 남성으로 나타나시는 바로 태광령님의 빛이 내 가슴 중심 명단에 이렇게 딱 강하게 들어와서 하나의 아름다운 빛구슬, 이것을 삼태극 명주라고 합니다.
삼태극 명주. 생긴 게 태극으로 돼서 삼태극으로 생겨서 실제 여기 들어가서 꽂힐 때. 자, 이것을 지금 이제 담아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빼가지고 여의주로 빼가지고 우주의 극한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극미 세계, 내가 거의 존재가 사라지는 무의 경계,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은 이 명줄이 강화돼요. 자, 생각으로, 자, 지금부터 이 구슬을 조금 굳혀야 돼요. 옹과 홍 수행을 하든지 옴 한 글자라도 돼. 숨을 내리시면서 쭉 이렇게 중심축에서 쭉 내려쉬면서 옴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그러고서 저 회음까지 쭉 내려가서 아래를 꽉 채우는 듯 하면서 하단에다가 비폭발을 시키는 거야. 생각으로 빵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명주, 명단, 지금 삼태극 명주를 이렇게 굳힌다는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한 세 번만 해보죠. 자, 숨을 아래로 쭉 이렇게 내쉽니다. 자, 음악이 나와요. 쭉 숨을 내쉬면서 마음으로 오음을 하면서 생각으로 해도 되고 쭉 하단으로 회원까지 쭉 내려갔다가 하단 전체 공간에다가 빛을 빵 하고 생각으로 폭발을 해요. 또는 함 해도 되고 거기서 숨을 다시 들이마시든지 뜻대로 쭉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몸이나 홈으로 쭉 올라와서 머리 저 위 100회까지 쭉 올라가서 머리를 꽉 채우는 생각으로 비폭발을 중심에 딱. 자, 두 번 더 해보실까요? 쭉 내려갑니다. 거기서 함으로 비폭발을 배꼽발의 저 안쪽에 빵 터뜨리고 쭉 올라와서 100회까지 올라와서 머리를 가득 채우는 듯한 마음으로 비폭발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쭉 내쉬면 삼태극 명주가 강화된다는 생각을 비폭발을 하고 다시 쭉 들이마시면서 상단에 비폭발을 생각으로 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아까 열어드린 바로 이 삼신 조물조 삼신 망량님의 그 빛이 내려와서 여기 지금 구슬이 생겼는데 그것을 삼태극 명주라고 그러는데 생긴 것이 삼태극으로 돼서 백광하고 그 붉은색하고 파란색으로 해서 여기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삼태극 명주를 빼내서 극한 우주, 그러니까 우주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태성령님의 절대 순수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내가 살아있는 우주 자체가 되는 거야. 나의 의식 자체가. 이런 수행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늘 땅 열린 이후로 처음 하는 거야. 이게 여의주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렇게 꺼낸다고 하면은 이건 빛의 조화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는 거야, 다시. 원형대로. 백광의 빛은 앞으로 이렇게 쭉 가서 우주의 극한으로 가고 이 왼쪽에 태성령님 공간에 주신 이분은 이 왼쪽으로 한없이 외계 우주 극한 공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푸른 블루색은 이 빛은 나와서 오른쪽으로 극한 우주를 향해서 갑니다. 생각은 지금 이제 옴과 홈으로 해도 되고 원래는 이게 이 오무의 완성이 시천주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대강. 그러니까 지기금지원이 대강으로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다음에 태을주는 훔치훔치 태을천 상호 이건 훔의 완성. 내가 여기 삼태극 명주를 꺼내놓고 자 극한 우주로 갑니다. 은하계를 100개 1000개 1000개 100만개 억만개씩 막 초월하는 거야. 초월을 해서 한 1분 정도의 극한 우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공간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서면 그건 태성령님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게 빛이 바람이야. 거기가 이제 그 조화꽃이 있는 건데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아주 몰입을 해가지고 잡념을 꺼야 돼. 망량 세계는 사념이라는 게 없어요. 사념이 없어. 우리들의 지식, 이 언어,
분화된 거, 의식이 그만큼 이렇게 분화가 돼서 이 문명이라는 게 쓰러지는 건데, 이제 이 대우주의 빛의 근원으로 가는 진정한 제5차 산업혁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슴에 있는 삼태극명주를 자, 꺼냅니다. 생각으로 꺼내세요. 자, 꺼내서 지금 백광은 저 앞으로, 적광은 왼쪽으로, 청광은 오른쪽을 향해서 무한 우주의 경계 밖을 향해서 자 나갑니다. 따라하세요.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은하계를 백천 억만 개를 자 초월을 해서 극한 우주를 향해서 그 공간 너머를 향해서 이제 빠르게 갑니다.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 지기금지원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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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원의 대강. 한순간에 초월해서 우주 시간 공간의 경계 밖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태성령님의 절대 순수 공간 망량계로 들어왔습니다. 생각을 끊고 잡념을 끊고 지금지원이 대강, 지금지원이 대강, 지금지원이 대강, 지금지원이 대강, 지금지원. 지금 내 몸의 우주에 태성령님의 절대 순수 공간 빛으로 충만하고 빛이 바람이 부는 그 기운을 내 몸의 공간에 실는 거예요. 이 수행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태성령님의 절대 빛이 공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 온몸에 채워가지고 나옵니다. 이걸 윤려수를 채운다고 그래요.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자, 본래 명단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요. 빠르게 10초 만에 한순간에 들을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15초 만에 들으죠. 지기금지원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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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원의 대강. 자, 명단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쭉 훑어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명단이 삼태극 이 명단이 이렇게 강화되거든요. 이것은 목숨 명자를 써 명주라고 해서 삼태극 이 목숨 명주를 강화하는 구슬이다 해서 명주 삼태극 명주다. 자, 지금부터는 극미리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10분의 1, 만분의 1, 백만분의 1, 억만분의 1, 1조분의 1. 그러나 0은 아니야. 0이 되면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극미 세계의 극한을 가면 양자 단위까지를 인식하는데 현대과학이 양자 단위보다 더 극미 세계를 들어가면은 그게 태어령님 세계예요. 자, 태어령님 세계에 빛을 몸에 담아가지고 그 태어의 기운을 담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자,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직으로. 자, 이 구슬을 지금 수직으로 쭉 더 작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그 경계까지 갑니다. 존재가 살아는 있는데 존재가 사라진 거야 거의. 그래서 내가 대우주의 조물주 세계 태어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법을 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용할 때 지기금지원의 대강 하면서 그 생각으로 하는 거야.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의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대강, 지기금지원이 극한 경계 왔어요? 태령님 세계에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지원이 대강 무궁한 이 태어의 세계, 이 대우주의 절대 근원의 세계인 이 태어령님의 무궁한 그 조화의 기운을 수수 억만송이의 꽃으로 충만해 있는 이 태어령님의 조화의 세계, 내가 처음 신으로 태어났던 빛의 자궁이 있는 곳, 그걸 허신전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태어령님의 세계에 이 빛을 채웁니다. 지금 지원이 대강. 자, 돌아옵니다. 명단으로. 자, 이 삼태극 명주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좀 여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자, 구슬을 키우면서 명단으로 돌아옵니다. 현실계로 돌아오는 거야. 망량계, 이 현상 우주를 넘어선 근원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지원의 대강. 세 번째는 이 우주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의 근원은 우주 정치다. 이 천지 정사인데, 과거 태고 시절, 황금 시절에 신선 대제왕님들은 황국 배달 조선 뭐 고구려 초기도 그랬고, 그때는 우주 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전 지구촌에 있는 축제 문화, 천재 문화, 즐겁게 우리가 요리를 해서 만찬을 하고 하는 피스트, 잔치라고 한 말이, 말의 어원의 이제 템플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나온 것인데, 동서양에 템플이 다 있잖아.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메르 문명의 그런 지구라시라든지 그런 그 신전이 다 있잖아요. 이 축제는 나란 임금이, 자,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우주에는 바로 지존자 하나님이 계신다. 왕초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이걸 환단국에서만 정의를 하는 거야. 어떤 경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전에 뭐가 나와? 그날에 어떤 신이 나오든지 뭐 그냥 가드다, 크리에이터, 뭐 조물주다, 메이커다, 제작자다 그러지. 그것은 뭐냐? 삼신은 우리들이 현실 우주 세계에서는 삼신, 즉 일상제다. 한 분 상제님이다. 한 분 상제님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당군 세계에서 온 하늘의 천신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 우주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 당군 세계 서문에 한 페이지를 쏙, 두 페이지를 등,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명정지 무기는 삼신 일체 상제하시며. 우리들의 이 세 가지의 참된 그 근본이 있잖아요. 여기 삼신의 그 마음과 생명과 그 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경계가 없는 본래의 우주의 생명의 근원자리, 대광명체로 계시는 인격신, 이 우주의 그 주제자, 그분은 삼신 일체 상제님이다. 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바로 빛의 근원으로 계시는 무형의 조물주, 바로 자연신 또는 본체신, 이분과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천계지계, 인간계, 신명계를 다스리시는 우주 통치의 원주인이 계신다. 본체원으로 내가 무국상제다. 나는 무국상제라는 언어가 최상이다. 더 이상이 없다. 삼신일체상제. 불러도 이 우주와 내가 만나는 거야. 삼신일체상제.
삼신적 일상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책이 수 100권 1000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그 정통 이 신교 신앙 말이에요. 자,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서 4, 5, 6 테마. 네 번째는 이제 그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 유명한 문구야. 환단곡의 첫 문장. 오한건국.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삶의 문제, 가치관, 예술, 이 우주의 존재 문제, 인간의 삶의 궁극 최종 목적이라는 것도 이 사자성어에 다 들어있다. 나머지는 그 강론이다 이거예요. 환단구의 첫 문장. 오한 건국, 오한 건국. 우리는 환이다. 우주 광명이다. 우리가 우주 광명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취미 생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밝은 이 우주의 빛이 인간이 되어서 밝은 나라를 세우는 거다. 우리 모두가 함께 빛이 인간이 되어서 고통도 눈물도 미움도 없는 정말로 하나가 된 대광명의 나라를 세울 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최종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시원 역사 문화의 정통 세력, 정통 정치 세력, 이 난가 세력. 예전에 서경 촌도 사건으로 그 묘총의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지금 서경이 평양이냐? 그러면 개성 송악에서 그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인데 거기로 수도를 옮기자고 반란을 했냐? 그 이유가 뭐냐? 속내가 뭐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난가와 불, 낭불 세력과 이런 그 유가 세력하고의 그 투쟁. 서경 천도 운동은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자 한 사건으로 단재 신채호는 이를 서경파와 개경파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낭불과 유가의 대결로 향후 조선의 전통 낭가 정신이 몰락하고 유교주의가 지배하게 된 천년 동안의 제1대사건으로 평가했다. 그 실상은 이 전역이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이겼다면 조선사는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천년 동안의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않겠는가. 낭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오환, 우리는 빛이다. 또 인대좌우의 환, 옛날 사람들은 전부 각자가 밤낮 내 몸을 빛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생활 수련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주의 환이 됐다, 광명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인이다. 그래서 환인이라는 거야. 환인. 여기서 님이 나온 거야. 임금님의 임이 나온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 이 인사상이 슈메르 문명에 가가지고 왕 제사장 끝에 바로 존경의 경어로 이엔을 쓰잖아요. 그 님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우주 광명이 내 몸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의 만물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로 소통되는 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부처님 그런 대인대의 경계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난가는 우리가 이 환이 그 속에 이제 삼신이 있고 이 빛과 하나가 된 사람이 랑인데 이 랑의 지도자를 천왕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경영한 그런 특수부대 서양 학자들이 말하는 코미타투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삼랑인데 배달국은 삼천 삼랑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천왕랑이 그때 여섯 살짜리였는데 영대가 워낙 밝아가지고 온 우주를 다 봐. 그래서 커버란 환웅 천왕님이 천왕랑 그 작은 소년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대흥할령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모습은 이 우주의 밝은 시간 공간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난 본 사람을 여럿을 봤어요. 여기 이제 배낭을 메고서 이런 꼬마도 있고 10대도 있고 그런데 산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즐거운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이 한류와 정치, 종교, 문화의 그 원류, 최종 결론이 뭐냐. 이게 최치원 난낭 비문에 있는 내용인데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알 수가 없는 신비로운 신비 그 자체인 그런 도가 있다는 거야. 현묘한 도라는 게 뭐냐, 이거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근원, 동서의 모든 철학사상의 근원, 동서의 모든 의식조 생활문화 예술의 근원, 이게 풍요야. 풍은 지금 한류를 갖다가 번역을 하죠. 웨이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바람, 이 바람의 물결이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 바람은 신이기 때문에, 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신세계를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환한 이런 빛이 아니고 은은한 정말로 놀란 백광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백광, 백광의 빛. 그 백광의 그 빛이 꽉 차가지고 신비한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빛이 바람이, 신의 바람은 빛이 바람이다. 바로 이 빛이 바람이 뭐냐? 결론은 바로 이 빛의 바람은 빛꽃이더라. 빛꽃, 환화, 환화. 환단국에 이 환화란 말이 나와요. 광명의 꽃, 우주광명 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는 천지화다. 천지화. 그래, 천지화랑이란 말이 나오고 줄여서 화랑이라고도 합니다. 왜 화랑들이 여기에 머리에 꽃을 꽂고 전쟁에 나가냐? 조선시대 때 왜 여기에 임금님이 어사화를 꽂아주냐? 관리들이 외교를 할 때, 외국에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이런 삼신꽃 문양에 문양을 꽂고 나가요. 본래는 이 삼랑은 임금님과 저 위에 있는 우주 정치의 원주인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고 선왕을 모시고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모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삼랑은 모신다. 서양의 문화 전통처럼 유일신만 모시는 게 아니야. 아버지 아들 성령만 모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삼시랑이다. 삼랑은 모시는 분이 굉장히 보편적이다. 삼시랑, 줄여서 삼랑. 우리가 일본에 가보면 사무라이의 원래 말이 삼랑인데 사무라이로 읽은 거야. 한자로는 시자를 쓴다 이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래는 이게 이 삼신꽃, 빛꽃을 꽂은 건데 이게 변절이 돼가지고 꽃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이건 진달래다, 무궁화다, 후대에 와서 별의별 꽃으로도 이렇게 불리고 그러는 각 나라마다. 꽃의 원형은 뭐냐? 이 우주의 깊고 깊은 삼신의 조화세계 속에 있는 바로 삼신망량님의 빛꽃이다. 빛꽃이다. 그래서 이 꽃의 문화를 인류의 이 축제 문화로서 앞으로 이제 멋지게 이제 부활이 될 텐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우주의 이 빛의 꽃의 조화를 누구도 그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빛의 인간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진정한 영원한 축제 시간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의 서곡인데요. 자, 환단고기에서 탐성기상의 이 우주의 빛의 조물주께서 승유지기, 지극한 조화의 기운을 타고 노신다. 승유지기야사 항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누리신다 이거야. 영원한 쾌락. 이것이 동학에 와서는 지기금지 원의 대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일곱 번째는 인류의 시조, 인류의 진정한 시조가 누구냐. 황금 시절의 이 장수 운명, 진정한 이 선, 선인의 가르침을 전한다. 환단국이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기록에 의하면은 그 청학집이란 책이 있어요. 청학집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 동방 제일의 신선은, 첫 번째 신선은 환인이다. 조효적의 청학집. 그러면은 환인은 어디서 왔냐. 그것이 바로 신라 때 박재상이라는 분이 쓴 부도지에 마고성 문화를 얘기하거든. 이때는 지금 바이칼로 저 위쪽에 호수가 있는데 네 개의 호수가 모여 있어요. 저기에서 북극권을 네 토막을 내면은 바로 아래 4분의 1 지역이 거기에 마고성이 있었는데, 마고성의 개창자는 마고 할머니고 그 두 따님 궁이 소위 성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이 소위 마마님이 계신데, 1만 년 이전에는 여신 문화 시대야. 전 지구가. 근데 1만 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남성 주신 문화로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졌냐. 이게 인류학의 수수께끼. 누구도 못 풀고 있어.
자, 여기에 대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여신들이 파괴됐으며 어둠에 갇혔으며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모독적인 그런 존재로 뒤집어졌냐. 이제 이것을 바로잡는 거야. 환단고기에서 여신 문화 시대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류 빛의 여신, 평화와 장수 문화의 근원인 여자 삼신. 인류 역사는 평화와 장수의 여신 문화로 시작함을 밝힌 레너드 슐레이는 서구 문명을 만들어낸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신에게 쏠려있는 권력을 찬탈한 역사임을 밝혔다. 구약에서 야훼에게 매도당한 아세라는 원래 고대 가나안의 강력한 큰 어머니 여신이었다. 하지만 점차 남신이었던 엘신과 야훼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은 본래 대지의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에 모두 남신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신 문화 중에서도 특히 세 명으로 구성된 여자 삼신이 여신 문화의 근원이며 이를 역사적 근거로 제시했던 로버트 그레이브스 교수는 켈트나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도 대표적인 여자 삼신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서양 역사의 태고 시절부터 나타나는 세 명의 여자 삼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바라 에런 라이크의 명저 우리는 원래 간호사가 아닌 마녀였다에는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다. 그녀는 유럽의 기독교 이전 시대와 더불어 후기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까지 여신을 추종하는 이들의 주술 문화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 당시 마녀가 된다는 것은 여성 중심의 영성을 긍정하는 행위였으며 500년 전 소위 마녀라고 불렸던 현명한 여성들은 실제로는 영적 수행자였다. 마녀들이 섬긴 여신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위대한 어머니신, 신성한 어머니, 여자 삼신이라고도 불렀다. 이 여신은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나타났음을 에런 라이프는 밝히고 있다. 이 세 명의 여자 삼신은 바로 태고의 황금 시절 지구촌 여신 문화 시대의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딸, 궁희, 소희 마마에서 왔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내려주시는 천상의 율려 빛꽃은 전 세계에 신화와 전설처럼 퍼져 신성한 인간을 상징하는 연꽃 문화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인간은 이렇듯 빛꽃을 받음으로써 자연 삼신 망량님의 빛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선천 상극의 섭리로 하느님의 빛의 문화를 잃어가던 인류에게 1945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예수님의 실제적 가르침의 진실이 담긴 나그 한 마디 문서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를 통해 인류는 위대한 빛을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 몸의 등불은 마음이기에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하면 우리 몸이 곧 빛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1만 년 이전에는 그 여신 문화가 있는데 세 분의 여신으로 나타난다. 저 여신의 원형이 뭐냐? 그것은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환단고기의 삼성기하 천문장 인류지조는 왈 나반이시니 여 아만과 상우지철은 왈 아이삽이다. 인류지조는 왈 나반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아담 이브 또는 뭐 야훼니 무슨 뭐 알라신 이런 그 문화 이전의 1만 년 이전의 문화다 말이에요. 1만 년 이전 여신 문화 시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세 분 여신이 있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이제 나반과 아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의혹이 생겨요. 아주 강력한 의혹이 생깁니다. 그럼 아만인데 박재상 부두주에는 마고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만은 누구고 마고는 누구냐? 마고라는 것은 본래는 마고 대성이야. 큰 대자, 대개 성인 성자로 오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룰 성자. 천상의 모든 신들이 마고 대성님으로 불렀단 말이야. 내가 인간이 불쌍해서 앞으로 무병장수하는 대신선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꿈을 천상에서 3천년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문화가 한 2만 5천 년, 인간으로는 2만 2천 년 전에 오셨는데 3천 년 설계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거야. 아마는 이 마고 할머니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분은 바이카로 북쪽에서 오신 거고 나바는
발카로 남쪽에서 오셔가지고 7월 7일 날 만나자. 천상에서 약속해갖고 오셔가지고 7월 7일 날 발카로 동부 그 해변가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7월 7일이 중요합니다. 이건 도비고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인간 머리는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직접 우주에 그런 그 광명 세계에서 이 도통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할머니가 내려주신 것은 황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천부경 11자를 만들어서 내려줬다. 일시무실, 석상음부진본. 그리고 우주가 처음 비폭발할 때 그 무궁한 그 빛을 모아가지고 문명의 언어 한 글자 옴으로 그 빛이 파장 언어 옴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려줬다. 이건 이제 이 수행 문화 언어의 그 근원이 이제 이 우주의 원형소리 옴인데요. 자, 일시무실 석상음부진본. 그리고 마오성 후대에 가서 26자가 더 생겨가지고 37자 플러스 알파 훔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옴 속에 훔이 있거든. 그리고 옴에서 이제 훔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옴이다. 자, 이 일에서 온 우주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옴이다 이거야. 이 대우주의 삼신의 무궁한 그 빛을 그것이 하나의 소리와 진동, 파장으로 해서 우주가 열렸는데 바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말할 때 옴이다. 옴에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원 그 바탕이 되는 태어령님의 그 무의세계, 입법적으로는 무국이고 또는 본래 언어로는 이걸 망량이라고 해요. 망량. 광활한 우주는 오랜 기간 그 신비로움으로 인간의 궁금증을 자극해왔습니다. 인간과 만물을 낳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시작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우주가 탄생한 비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현대 우주론은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양자론은 모든 것이 나온 바탕으로서 무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양자론에 따르면 우주는 무의 요동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무가 없이는 현대 물리학과 수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는 잠재성의 바다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 바탕에서 나와 존재합니다. 극미세한 파동으로 가득 차 에너지가 시시각각 춤을 추는 바다인 무는 그야말로 텅 빈 충만인 것입니다. 수로는 영, nothing으로 표현되는 무는 우주의 기원이자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무처럼 숫자 영 역시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무한과 연결됩니다. 재미있게도 현대 영어의 제로는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힌두어의 순니야, 즉 공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무가 나타납니다. 무가 변했을 때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이 무 속에 우주의 시작도 인간의 근원도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를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우주가 탄생한 무는 진정 무엇일까요? 과학도, 수학도, 철학도, 종교마저도 상대하기 까다로운 우주의 시작, 무의 진정한 참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시작점에서 모든 이론은 무너집니다. 허수 시간대를 통해 특이점을 피한 우주 기원 모델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한편 우주의 홀로그램 모델에서는 조화로운 우주가 정보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실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단고기에서는 우주의 시공간을 탄생시킨 무의 세계, 존재의 근원 그 자체인 삼신망량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가 시작된 바탕자리에는
영원히 빛으로 충만한 망량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를 태어나게 한 기원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인 망량 세계, 그 무궁한 빛의 세계로 향하는 이야기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이제 존재의 신비로움과 의문의 해답을 찾는 빛의 여정에 동참해 무궁한 빛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이 우주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것을 신이 놔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유일신이 아니고 세 분이더라. 할머니가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한 분인데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태성령님과 태광령님이 분화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세 분이더라. 그래서 이 세 분의 이 빛이 절대 근원세계, 보통 철학에서 하면 본체계, 우주의 절대 근원세계, 진정한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이 세계를 망량계라고 한다. 망량. 그분들을 망량이라고 그래. 망량은 빛이 무궁하여 헤아릴 수 없는 그 빛의 존재. 무한의 그 빛 속에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 그 뜻이 망량이다. 이 언어는 마구 할머니가 처음 쓰신 거야. 이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시무실. 이 우주는 하나의 그 소리. 빛이 파장 소리인 오매에서 나왔고 그 근원은 태어령님의 그 무의 무궁한 빛에서 나온 바로 옴이다. 석상공 무진본 그 근본을 들어가서 보면은 삼극인데 삼극은 신으로 말하면 세 분 태어령님, 태성령, 태광령님이고 삼신이시고 그것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 몸속에서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고 또 세 개의 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기본 틀을 알았으니까 요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환단곡이 처음 작업을 할 때 그날도 아마 이렇게 딱 신사복을 입고 이상한 그날 신사복을 입고 조정 작업을 하다 좀 피곤해가지고 쫙 누워있는데 어떤 그 백색의 옷을 아주 잘 차려 입은 양반이 키는 한 1m 한 70 다 돼가는 거야. 아주 몸집도 있는 분이 잘생기신 분이 원고를 이렇게 들고서 책상에다 놓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서울 환단곡의 콘서트를 할 때 이게 여신이 붙어있다. 환단곡에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소희마마의 궁희마마 소희마마 소희 성모님의 바로 그 후손인데 백소씨라고 8세 자손되는 분이야. 그래서 저 마구 할머니하고 궁희 소희마마가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가서 네가 좀 도와줘라.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잘 안다고 그래. 그래서 서울 환단고기 콘서트 10년 전에 할 때 새벽에 잠을 못 이루니까 환단고기의 진실을 전하세요. 요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환단고기의 진실을 전하세요. 오늘 진짜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 진짜 11년의 세월이 걸렸어요.